여러분, 날씨가 더워진 만큼 몸도 처지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간단한 홈트를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체조 전 국가대표 신수지입니다. 저와 함께 하루 5분 투자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2 24주 챌린지 오늘도 부셔버려! 네, 24주 챌린지 10주차 오늘은 복근 운동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근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층간소음 없는 동작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옆구리를 자극해줄 수 있는 크런치 리어밴 노젓기 동작을 시작으로 복근 운동 가볼게요. 무릎을 한쪽씩 올리면서 숨을 내뱉어 주시면 되는데요. 무릎을 올릴 때 마치 이렇게 노를 젓듯이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위스트로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보낼 때 복부를 단단히 조이면서 쥐어짜는 느낌으로 돌려서 와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45초 동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호흡하면서 최대한 몸이 비틀어지도록 차주시면 됩니다. 힘있게 무릎을 높이 높이 차주세요. 세게 세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몸을 틀어주시면서 깊게 차주세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마무리. 자, 호흡 정리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체어십 트위스트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복근에 힘을 빡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부터 아래 정강이는 수직으로 세워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살짝 앉아주세요. 그 다음 손은 앞으로 기도하듯이 모아서 상체를 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최대한 멀리 반대쪽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몸을 틀어주시는 동작입니다. 45초 동안 반복할 텐데요. 제가 옆으로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하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상체만 트위스트로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선 팔꿈치 쪽 따라가면서 하늘 보면서 몸을 틀어주세요. 하체가 들썩들썩하지 않도록 높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하늘 돌려주세요. 자,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개구리 포즈를 응용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개구리 리업입니다. 손은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무릎은 바깥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45초 동안 진행하고 15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올릴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복근을 조여주세요. 마치 무릎이랑 어깨가 만나는 것처럼 최대한 몸을 접어주셔야 더 많은 자극이 옆구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가볍게 위로 위로 쳐주세요. 3, 2, 1, 휴식. 이번에는 사이드 밴드 리치 동작을 해볼게요.
자, 한 손은 머리 위에 두시고 한 손은 편안하게 허벅지 옆에 둡니다. 허벅지 옆에 손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옆구리 부분을 이쪽은 미완, 이쪽은 수축 해주시면 되는데요. 머리 옆에 있는 손은 위로 쭉 뻗으면서 옆구리를 쫙 늘려줍니다. 이때 동작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바르게 옆으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한쪽당 20초씩 반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할 때 팔이 더 쭉 갈 수 있게 밀어주시고요. 앞으로 어깨가 쏟아지지 않게 바르게 세워서 동작해주세요. 반대쪽. 무리해서 많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쭉 당겨지게끔만. 마지막. 네, 점점 강도가 올라간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꾸준히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많이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질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닉네임 이몸은 기타리스트님께서 생각을 비우고 싶은 날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은 동작들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보통 이제 뭐 TV 보실 때 그때 좀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힘듭니다. 이게 그 사방 런지를 할 건데요. 오른쪽 앞으로 나가면서 앞에 돌아오고 옆에 돌아오고 뒤에 돌아와서 반대로 뒤에 옆에 앞에 이렇게 가는 런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없는데요. 네, 엄청 땀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가볍게 하면서도 강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홈트가 좋아요 님께서 회사에서 하기 좋은 운동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요즘 날씨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점심을 드시고 회사로 돌아오는 그 걸음을 다르게 걸어 돌아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걸을 때 이렇게 앞으로 가슴 닿게 해서 터치하면서 오시면 먹은 게 다 나오겠죠? 이렇게 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런지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로 런지하면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닉네임 딸기딸기딸기님 근육통이 온 것 같아요. 근육통 풀어주기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피로감을 느끼는 건 발바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공이나 뭐 동그란 거, 뭐 텀블러나 이런 것들을 발바닥에 놓고 이렇게 저 자주 굴리는 편인데 이렇게 굴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꾹꾹 밟아만 주셔도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쪽 많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림프절 지나는데 그런 쪽들도 풀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볼이나 아니면 폼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겨드랑이나 광배 쪽 이렇게 롤링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 때려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막 때려 주시고 그거 말고도 여기 림프절도 많이 뭉쳐요. 그래서 이쪽도 그런 볼 같은 걸로 이렇게 엎드리셔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처음엔 좀 많이 아픈데 나중에는 되게 시원해지실 거예요. 운동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글의 서른 커뮤니티에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한 서른이들 개운한 운동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어떨까요? 벌써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2 10주차인데요. 11주차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